쇼핑 전도사입니다. 먼저 저는 서핑 선수 김진아라고 하고요. 제 채널 이름처럼 여러분들께 서핑을 전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핑 선수로도 활동을 했지만 한 1년 반 정도 서핑 스포츠 브랜드 베럴이라는 곳에서 마케팅과 디자인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서핑은 바다에서 하는 운동인데 주 5일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려니 이제 엉덩이가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퍼들은 다 그래. 그래서 저도 서퍼로서의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퇴사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하고 뭘 할 것이냐. 제가 지금 29살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29살에 모아놓은 돈은 없고 파도 좋은 데서 서핑은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워킹홀리데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도 호주. 호주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호주가 굉장히 서핑 선진국이에요. 파도도 진짜 월드클래스로 좋고 우리나라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라던가 실력을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나름 한국에서는 프로 서핑 선수라고 1등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에 가서 더 큰 꿈을 꾸어보려고 한번 까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짐도 다 싸놓은 상태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 캐리어 몇 킬로가 나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일 재봐야 돼요.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비키니, 뭐 화장품, 옷 뭐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 또 베럴 트래블 파우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수월하게 깔끔하게 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짐을 다 쌌으니까 저는 먼저 자보겠습니다. 떨려. 나 진짜 가는 건가 봐. 나 진짜 가는 거야? 나 진짜 가는 거야? 야, 안 슬프지, 너 하나도. 어차피 1년에 한 번 왔는데. 그렇긴 한데. 외국에 나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는 콜벤 아저씨. 아이고. A few moments later. 호주에 도착해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숙소는 어디에서 머물렀는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주 동안 호주 서핑이라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서핑 캠프에 머물렀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서핑을 주 목적으로 했다 보니 호주에 도착해서 숙소도 숙소지만 같이 좀 마음 편히 서핑을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이 운영을 하니까 좀 편리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마음 편하게 좀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무섭잖아요. 영어도 막 잘 못하는데 그래서 카톡으로 막 이렇게 문의도 하면서 안전하게 숙소까지 왔고요. 숙소에 도착해서는 숙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에 비해서 막.
여기가 집 밖 풍경이에요. 아주 조용하죠? 그리고 여기가 차고 여기가 이제 입구. 한번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컴퓨터실이 있고 여기 방 있고 거실 이렇게 공용 주방이 있어서 이렇게 요리도 해먹을 수 있어요. 이쪽은 다목적 룸. 이렇게 TV 넷플릭스도 무료로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는 여기로. 여기가 차고예요. 여기서 이제 서핑보드 챙겨가지고 매일매일 서핑 트립을 갑니다. 이렇게 냉장고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음식을 사다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쌀, 커피, 샴푸, 바디워시 무료. 와이파이도 완전 빵빵하게 잘 터지고요. 이렇게 밖에 보면은 바베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녁에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토스트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야외 수영장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제가 2주 동안 묵었던 1인실. 굉장히 넓죠? 침대가 진짜 넓어가지고 엄청 꿀잠. 저는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샤워실, 욕조도 있고 깔끔해요. 저는 이제 짐 풀고 씻고 좀 쉬려고 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것이 오늘 첫날밤 저녁 요리인가요? 네. 와우. 이런 고기를 먹을 거예요. 처음 먹. 약간 저렴한 와인인가? 골라서요. 진짜 많이 탔어. 진짜 하늘이 너무 예쁘다. 하늘 진짜 맑죠? 하늘 위에 있다고. 자, 뭐 말하기로 했지? 보자. 겁나 빵빵하게 가야 돼. 안녕하세요. 서핑 전사입니다. 나 밥이 그거 입고 갈 거야? 한숨 이상하지? 잘했는데? 아니 잘했는데 아니 괴로워.